Annyeonghaseyo, friends, and welcome back to the Torzy channel for Shiny World Wednesday and some fun Key stuff. Key has just announced his new album, Gasoline, which I am revved up and ready for. All the car jokes, I'm sure we'll make loads of them. Key dropped a very surprising video called Finding My Key Color, which just looks fun. So that is what we're going to watch today. For the funsies of it, because we all love Key and we like to hang out with him. And then over on Patreon, we are going to be revisiting some of the Bad Love era. I never watched Key perform Bad Love and Juice on Sketchbook. I know, terrible of me. So that is what we're going to be watching over on Patreon today. If you'd like to join us for a bit more of that, come on by. We also watch Amazing Saturday every Saturday and Hyori's Bed and Breakfast. And what else have we watched? My Mister and Hotel de Luna, and all sorts of things. We basically have a lot of fun over on Patreon, so if you would like a bit more of that in your life, link is in the description. You can join us anytime because the videos are always there. In the meantime, let's hang out with this beautiful face and find out what that beautiful face's best color is. Let's get into it. Gotcha. 네,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괜히 어색하네. 아니요, 가만히 있어. 안녕. 러브 이즈 배드 업 페이스.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뭐 영감 받으러 다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생을 궁금해했던 저의 컬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떠날까 합니다. 가고 싶은 Bless you. 한 번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무튼 가볼게요. 보여준다는데 세상에 색깔이 하나도 없네 지금. 앨범 도움될 것도 뭐 있을지 옷도 좀 봐야 되고 마녀 2도 봐야 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VOD 떴던데 싫어하는 색깔 잘 맞는다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상이 있는데 톤이 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사실 걱정이긴 하고 일단 가서 만나요. 금방 가니까. 네, 여기 왔는데 여기 다 이렇게 왔었네요. 와. 분들은 이제 나갈 때 좀 정신이 없어서 같이 사진을 못 찍은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진짜 누가 하고 있어 저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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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Must be so fun to do this with Key, who just loves this stuff. He's gonna eat it up. 제가 집에 대충 해봤거든요, 집에 있는 옷들로. 아니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상시에 옷을 잘 입으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네. 제가 원래는 성향이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썩 안 어울리는 느낌은 없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해. 잘 생각을 해봤더니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실물로 처음 이제 봤잖아요. 너무 정말 예쁘게 생기셨고요. 아이고. 어머, 이렇게 조각 미남을. Yes, he is. 얼굴의 완성이.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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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현무형 왔을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한 타입이라. 네, 자가 진단 하셨을 때는 혹시 무슨 계절인지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를 하얗다고 하는데, 아, 내가 그렇게 소름 끼치게 하얀가? 탱고랑 비교를, 태연나랑 비교를 하면 대리석 같은 그런 투명한 색깔이고, 그러니까 저는 노랗긴 한데 밝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네네. 자, 제 손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살짝 창피하긴 합니다, 사실. 아니, 왜요? 이렇게 보니까 <왜요? 웃음> 이게 아니, 노란 사람이에요. 아, 저는 하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엄청 하얀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흰 피부 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요. 그럼 저 톤을 날리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원하려고 하는 거 웜과 쿨이 아닌 것 같은데 웜톤은 외워두셨죠? 노란기가 있는 색상들. 쿨톤은 노란기가 배제되는 색깔들. 네네. 그래서 제가 웜 쿨톤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쪽이 이제 조금 더 쿨 베이스, 네네. 이쪽이 웜. 뭐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웜이 더 땡기긴 해요, 지금은. 왜? 어떤 것 때문에요?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사진상의 이미지가. 요거는 어때요? 이건 쿨이 훨씬 낫네요. 제 사진 되게 멀쩡한 걸 써주셨네요.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자꾸 손님하고 보니까 Son of a gun. Too good and everything. 아, 사진님 셀렉이 너무 네. yep. 머리색도 중요한데
욕심쟁이일 때 많이 얼굴에 뭐 하던 시절이어서 맞아요. So funny. 쿨베이스에서도 화장을 조금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 여름 타입으로 많이 나오시고 자, 봄이라는 타입의 스타일을 어떻게 입으셨는지 이런 게 봄이에요. 그 봄 타입은 발라. He does bring in yellow a lot. 후드티나 떡국이 단추 같은 황색 계열들 스카프를 매도 이렇게 뿌띠 스카프 이런 네. 느낌이 봄이라는 타입인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돈 내고 산 건 이 코트밖에 없어. 다 브랜드에서 선물 받거나 네. 손이 쉽게 가지는 않았던 네, 네, 네. 여름이라는 컬러는 맑았었어요. 깨끗하게 네, 이게 여름이라는 스타일. 시원하다. 시원하죠. 와 저는 이거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나? 가을은 숨 막힌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많이 Yeah, I can't do autumn. 잡아 먹힌 거 같잖아요. 제가 보면서 겨울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얀 빨강. Yes. Oh God, it's so good. 팬분들의 반응이나 so good. 별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미지로만 봤을 때 That's me. That's me. Right there. I love it. Put key in red always. 지금부터는 직접 친다는. 아 네네.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h, make my heart beat faster. He's just so good in red. 저 이번에 컬러가 비비드한 게 아니라 약간 메탈릭한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이게 골드가 빠질 수가 없긴 한데 지금 예상으로는 골드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쿨톤이 나오시면 컨셉이 골드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실버나 아니면 스틸 계열 메탈릭한 느낌이 조금 더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서 컨셉으로 따지자면 컨셉은 겨울 타입 지금 컨셉이신 것 같긴 해요. 웜톤이냐 쿨톤이냐에 따라서 혈색이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뒤에 있는 색깔이 따뜻한 베이스의 웜톤 베이스고요. 시원한 베이스의 쿨톤 베이스. 얼굴이 더 타이트해지면서 얼굴이 더 화사해지는 거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밝은 색으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웜톤의 밝은 네, 색이고 네. 이게 쿨톤의 밝은 색인데 네. 쿨은 확실히 깨끗해지는 네. 얼굴이 깨끗해지고요. 웜톤 베이스는 살짝 노래지시긴 하지만 얼굴이 갑자기 노래졌어. 네. 그래서 채도를 올려볼게요. 채도가 진한 색상에 이제 고채도로 올라가면 여기 살짝 우리 광대는 다 있잖아요. 네. 이 광대가 웜을 하면 조금 늘어져 보이고요. 쿨을 하면 훨씬 깨끗해져요. 위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웜톤을 하는 건 나이가 계속 늘어 보이겠다라는 의지. 자, 웜톤. 그다음에 이게 쿨톤. 여기서 너무 잘 보이죠? 조금 어려운 색깔 볼게요. 파란색. 파란색은 다 또 쿨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 색도 시원해 보이죠? 네. 근데 이건 따뜻한 파란색. 그래서 또 올릴게요. 자, 이게 쿨톤. Yeah. 깨끗해지죠? 웜톤. I love those cool tone blues. 맑아지는 거고. 얘도 근데 나쁘지는 않죠? 밝은 계열은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라이트한 컬러가 잘 어울릴 확률이 높아요. 너무 황색이나 갈색은 안 어울려요. 부드러운 베이지 정도는 부드럽게는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얼굴 너무 yeah. 표현해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깨끗한 어머 pretty. 아 이 색깔 니트 진짜 많은데 여름 쿨톤 진짜 여름, 쿨톤? 여름 쿨이에요. 네네 너무 깨끗한 색이 잘 어울려서 여름이라는 컬러는 크게 I know it's her job to look that slick, but man, she's neat. I love it. 뮤트는 회색이 많이 들어간 색이거든요. 라이트한 게 더 멋있어요. 뮤트 회색이 들어간 게 더 멋있어요. 저는 흰색 그룹인 것 같아요. 겨울에 브라이트 정도의 색깔 계열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굉장히 깔끔해지시죠. 같이 가도 되긴 해요. 그렇죠. You know, I feel about that bright pink. 네, 네. 전체적인 색깔은 네. 여기까지도 나쁘지는 않죠.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괜찮아요. 색이 조금 더 선명해졌죠. 네, 근데 네, 이 색깔이 네. 메인으로 자리 잡기에는 색이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네. 조금 얼굴이 살짝 다크닝을 아주 살짝 내려오긴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메인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밝은 톤이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포인트를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가 이제 워스트. 나쁘지는 않아요. Me too. 자, 이게 그냥 블랙 보편적인. 이게 자연 갈색이거든요. 자연 갈색은 와, 헤드 아이 as well. 여기서 또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진짜 이제 답답해지시는 거. 사실 백탈색을 해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란기가 있네. 아, 되게 약간 답답하긴 하구나, 이게. 이게 노란기가 없네. 더 깨끗하죠.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펄셉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고 블랙은 또 굉장히 깔끔해지시는 스타일인데 저는 퍼스널 타입으로는 그래도 그냥 자연스러운 블랙이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쭉 여러 가지 안경을 다 I mean the natural black does such a good job with framing his face. 근데 얘보다는 저는 앞에 거가 더 깔끔하게 네, 네, 네. 제 이런 쪽 안경이 약간 너무 땡그러면 어때요? 네. 귀엽긴 한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귀여움보다는 깔끔한 느낌. 그래서 이런 직선 베이스도 잘 아, 이런 것도 빛난다. 네. 제가 개화기 안경이 되게 안 어울려요. 이런 거 말씀하신 거지. 선글라스는 괜찮긴 하지만 안경으로 쓰시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안경을 사각 안경을 쓰셔야 된다면 풀테를 쓰셔야 돼. 무조건 투명테. 그리고 안경은 일단 심플한 게 가장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안경도 심플한 테.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런 머리의 기능도 있거든요. 여름 타입 분들은 일단 머리를 댄디하게 해주셔야 이게 가장 잘 어울리셔서 머리 지금 충분히 잘 어울리세요. 저는 여기 댄디, 컬만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컬이 있거나 그렇죠. 컬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겨울 타입들은 포머드가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마를 다 보여주시는 것도 이제 잘 어울리시는데 가끔씩 하시는 거는 괜찮겠죠. 제가 겨울로 가고 싶을 때 그렇죠. 근데 메인은 댄디. 지금 네 깔끔하게 이게 정말 잘 어울리시고 댄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면도나 이런 거 깔끔하게 가시는 게 좋고 네네.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의 깔끔한 느낌은 괜찮긴 하지만 막 머리를 긴다거나 네네. 길어서 묶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리세요. 그럼 저는 와, 진단을 딱 내리게 그러면 이제 여름 라이트 톤이 여름 라이트 톤은 되도록 밝은 색이 많아야 돼요. 제 인스타 보시면 데일리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만나뵙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Just avoid autumn, for love of God. 아니, 제가 나온 선에서는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나와서 되게 많이 질타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는 좀 부드럽게 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이거 여기다 넣어서 마지막 이거. Look at that. 예, yeah, so pretty. Looks so fresh. 흠. Like I said, that's just the perfect person to do that with because he takes it so seriously. I'm really moved by him doing that in regards to the album because we saw with Bad Love how much detail he put into every tiny aspect of his album. It wasn't just in the music and the lyrics, but the whole way it was presented with his look and the set and the concept photos and all of his costumes and what he did with his hair and his makeup and like every tiny little detail. It's so considered. And Bad Love remains in my mind and I think always will remain in my mind 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a perfectly delivered album and a perfectly delivered concept that I think we've ever seen really in basically any genre of music. It was so complete, so well thought out, and someone like Key who takes not just how he sounds or how he's dancing seriously, but he takes the image that he's presenting seriously, and not even in a narcissistic way. Like, I know Key likes to be like, but that's not why he does what he does. He does it because he's telling you a story, and he takes you and your and what subliminal messages you're taking in really seriously. That's so respectful. I mean, is that the right word? He's so dedicated to every inch of the album that he's gone and done this unusual but interesting and informative thing to make sure that he's delivering the perfect message. You gotta love his commitment. You really have to love the man's commitment. I'm really excited for Gasoline. Bad Love was such a thrilling concept. It's still one of my favorite albums, still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hink about and look at. I'm really excited to watch some of his performances again over on Patreon today because it's such an epic era and everything that he did for it was so outstanding. I can't wait to see what he does with the next one. That poster already looks like, whoa, what are you delivering us? The man thrills me. He just excites me. He's exciting to watch. He's exciting to be around. And I also appreciate that that was shown because we've had this discussion on Twitter a couple of times and on Patreon when watching Amazing Saturday, that it's just so easy to mistake Key as someone who's flippant or sassy or is like all show, no go. And he's not. He's thoughtful and has a lot of heart and a lot of soul and he pours it into everything that he does. And even just seeing something like that, which again, I'm pretty sure can be mistaken as something narcissistic, and I hope people can look past that and recognize it for what it is, which is somebody who respects his art so much that he's willing to do anything in his power to deliver the best product possible. And that's really heartfelt and really thoughtful.
Thank you for joining me for a bit of color theory. Let me know what your colors are. Thank you again for joining me.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nd I will see you soon for more. 안녕.